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일요일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디바 제시카의 일요 무비 랭킹 쇼. 오늘은요, 영화 속 정말 센 언니들만 모아봤는데요. 센 언니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요, 여자의 복수 한번 시작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 복수가 잔인하고 처절한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릴 오늘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 보신 분,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한순간 모든 걸 잃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브레이브 원. 아, 저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요 은근히 OCN에서도 많이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들의 침묵에서 조디 포스터를 한번 만나봤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조디 포스터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조디 포스터의 그 미묘한 감정선을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볼만한 거죠. 자, 이게 어떤 영화인지 먼저 줄거리를 설명드릴게요. 조디 포스터는, 자, 여기서 영화에서 에리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녀는 뉴욕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 남자인데요. 자, 이 남자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남자 미드 많이 보셨다면 어디선가 많이 봤을 스타일인데, 자, 이분 이렇게 이제 생긴, 이분은 인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쵸, 미드 로스트에서 나왔던 분이에요. 미드 로스트의 사이드, 맞아요. 너무 기억나시죠? 자, 이분이 이 브레이브 원의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의 에리카의 남자친구로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뭘까요? 한 대학병원의 의사예요. 한 대학병원의 의사와 라디오 진행자가 예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공원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평화로운 한 날이요. 그런데 강아지를 묶지 않고 갔어요. 그러다가 공을 던져주고 강아지가 그걸 주워오게 하고, 뭐 그런 뭐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하는 거. 그렇게 일반적이게 이 두 사람이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공교롭게도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산책 나갈 때 개 묶고 다니는 것도 모르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좀 개가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어서 말 대꾸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솔직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폭력배들이 상당히 거칠었던 그 길거리의 불황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남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데요, 이 불량배들이 막 떼거지로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불량배들은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 폭행을 말리려던 여자친구 에리카도 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깼어요, 에리카가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깬 에리카는 남자친구는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너무나 평범했던 하루가 불량배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한순간 잃게 됐어요. 그녀는 절망에 빠졌죠. 경찰한테 갔어요. 경찰! 경찰! 내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빨리 불량배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해봤자, 여긴 뉴욕이고 굉장히 많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거리 불량배 하나 잡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자, 그녀는 그렇게 한순간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약간 인생의 회의감?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데 점점 캐릭터가 약간 바뀌어오더니, 어느 날 뉴욕의 밤거리를 막 거닐다가 총 한 자루를 사게 돼요. 총 한 자루요. 글쎄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보호였을까요? 미국에선 총을 살 수 있으니까 총을 사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편의점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자기 거 뭐 이렇게 음료수인가? 뭐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게 막 음식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도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도둑이 카운터에 가가지고 돈 내놔 돈 내놔 안 내놔요. 그러니까 빵빵빵빵 싸버린 거예요. 편의점엔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너무나도 긴장되잖아. 누군가 이 편의점에서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이 도둑은 돈만 가지고 도망가면 돼. 그런데 이 상황에 조디 포스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뜨르릉 뜨르릉. 그러니까 범인이 나가려다가 뭐야 누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조디 포스터와 그 도둑은 서로 도망다니게 돼요. 편의점 내부에서 천천히 도망다니게 되죠. 그런데 조디 포스터는요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총 한 자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조디 포스터가 먼저 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자기 보호였어요. 명백한 자기 보호였어요. 그쵸? 좀 도둑을 싸서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살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요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이미 한 번 한 살인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도둑도 죽였는데 사회의 다른 악인, 그 사회에 되게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사람을 죽인들 무슨 상관이오? 라는 마음으로 영화에서 그녀의 세상에 대한, 세상의 악에 대한 복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막 불황배들을 만나도 막 그들을 죽이고 이제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걸 경찰이 뒤쫓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이 여자가 홀홀 단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신도 모르는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야.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죽여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후련함이 같이 느껴지는 이 여자의 복수가 과연 틀린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브레이브원은 2007년에 개봉을 했고요. 범죄 스릴러, 범죄 뭐 드라마 스릴러 정도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유명한 배우 조디 포스터가 주인공을 했고요. 자, 저희 예고편 같이 볼게요. What are you wearing? Green scrubs tied at the waist. Very sexy V-neck. 남자친구? I do love you. I love you too. 나도 사랑해. Let's just go get married. Why can't we go down to City Hall tonight? Man, don't you know there's a leash law? I never understood how people lived with fear. And then fear touched me. My boyfriend was beaten to death. We got the best detectives in this city working on this. We will find them. 경찰이에요. Please be a little bit patient and have a seat over there. An officer will be down shortly to help you. I want to buy a gun. $1,000. Yeah, I'll take it. 자, 경찰이 와서 살인 사건을 보기 시작하죠. Nobody expects you to go back to work or to function. You just have to. I have to what? This is too easy, man.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인 사건, 연쇄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How did you pull it back together after what happened to you? You become someone else. You become someone else.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We got some information on that subway shooting. All this time we've been looking for a man with a gun. There's a woman with a grudge. Well, I guess there's a lot of us out there. It is astonishing to find that inside you there is a stranger. This stranger is all you are now. There's no going back. I used to ask myself if there was someone that I knew that had committed a crime.
자, 그래서 영화 뒷부분으로 갈수록 방금 나왔던 그 경찰분 있죠. 이 경찰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총기 살인 사건을 뒤쫓는 거죠. 이 영화 바로 브레이브 1이었습니다. 조지 포스터의 또 하나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디바 제시카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여자의 복수에 관련된 영화 5위였습니다. 다음 영화 갈게요. 4위. 4위 이 영화를 모르면 안 된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마 여자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킬빌이라는 영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야! 킬빌! 자, 근데 킬빌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맨 처음 킬빌을 봤을 땐 굉장히 어렸었어요. 킬빌이 막 처음 나오고 킬빌을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어떤 흐름을 아니면 영화의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킬빌을요, 영화를 조금 알고 나서 킬빌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영화 스타일과는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틀린데 그 새로운 것에 대해 끌려가는 그 매력이 있는 영화예요. 킬빌이 뭐예요? 얘들아, 니네 킬빌 모르니? 이 명작을 모르는 거야? 야, 킬빌은 역사에 남을 만한 영화야. 킬빌 몰라요? 와, 이거 진짜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자, 킬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원래는요, 일본의 소설 배틀로얄이라는 소설인지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그 배틀로얄이라는 것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바로 이 여자 우마 서먼이에요. 이 우마 서먼도 조디 포스터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우마 서먼이 한 킬러 조직에 있어요. 킬러 조직에. 근데 그 킬러 조직의 대장 이름이 빌이에요. 그런데 얘가 임신을 했어요. 이 여자애가 우마 서먼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어떤 한 이제 텍사스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게 됐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 평소 일하던 자기 동료들, 킬러 조직의 동료들하고 화객들이 다 와 있는 거야. 자기는 평온하게 아름답게 결혼식을 치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무차비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를 죽이려 했어요. 그녀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4년간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4년 후에 그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죠. 왜냐? 나는 그때 임신에 있었어요. 내 자신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잃었어요. 그리고 나는 배신을 당했어요. 내 동료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누구를 죽여야 할지 그러니까 살인 복수 대상 리스트를 적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옛날 동료 5명에다가 이 조직의 대목인 빌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킬 빌이에요. 빌을 죽여라. 킬 빌. 그래서 킬 빌입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누구였냐면요. 한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원래 동료로 일했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엄마인 것처럼 딸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옛 흑인 여성 동료입니다. 그녀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자마자 그녀와 막 싸움을 해요. 근데 이 싸움 장면이 이 영화의 매력은 뭐냐면 이 여자의 복수심이 이 여자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서 이 여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장면이 되게 예술적이에요. 어떻게 싸움의 장면이 예술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녀를 죽여요. 그런데 죽이는데 막 싸움을 하고 있다.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딸이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복수와는 틀린 부분이에요. 남자들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다 보니까 딸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칼을 딱 뒤에 숨겨요. 그리고 안녕 딸아 들어왔어? 어서 방에 올라가 이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킬빌과 그 여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에 그 흑인 여성은 죽어요. 얘가 죽이죠. 그런데 그 딸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나중에 증오가 남아서 온다면 나는 너의 복수를 기다릴 거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 다음 편에 어떤 복선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엄마가 죽는 거를 봤으니까 아무래도 복수를 하러 또 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데 왜 우마 서먼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는요, 이 영화에서 답이 한꺼번에 풀어지지 않아요. 1편에서 우마 서먼을 왜 죽이려 했는가는 1편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한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 제거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누군지 아시죠? 루시 리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얘도 그때 당시에 같은 킬러 조직 멤버로 일하고 있던 애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있냐면은 얘는 그 이제 어떤 설정으로 나오냐면은 일본에서 태어난 혼혈아야. 그래서 얘는 일본 말을 잘 못하지만 9살 때 자기 눈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1살 때 자기 손으로 부모님의 복수를 끝냅니다. 무차별하게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살에 일본 최고의 암살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쿄에 있는 암흑가의 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허무맹랑한 설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그 원작이 일본 만화인지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 좀 허무맹랑한 부분도 많고 그 스토리의 약간의 그 황당함과 허무맹랑함과 또 이 어떤 죽이는 장면 그 막 액션 씬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시아적인 중국적인 액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죽이러 이제 갔어요. 얘는 얘를 죽이러 가기 전에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검을 얘가 검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킬빌도 이 우마 서먼도 검을 잘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뭐 또 명검을 어떻게 흥국에 구해가지고 결국 얘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럼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얘를 죽이기 위해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 얘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보스나 중국 보스 같은 경우 막 술집 같은 데 꼭 있잖아요. 술집에 들어가니까 다 깡패들이야. 깡패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명, 이 여자한테, 루시 리우한테는 오른팔과 왼팔인 그 2인자 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은 소피라는 여자예요. 그 소피라는 여자도 이제 외국 여자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를 처치해야 돼요. 이 여자를 막 싸워가지고 죽여요. 틱틱 죽였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루시 리우의 오른팔을 죽여야 돼요. 그건 누구냐면 17살의 교복을 입고 등장한 소녀예요. 이게 헐리우드 영화라면, 그러니까 100% 헐리우드 식으로만 찍었다면 그 여자의 등장은 좀 어색해요. 아무리 일본이라도 그렇지. 일본 술집에 갑자기 고등학교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건봉 같은 걸 흔들면서 싸우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 영화는 오묘하게 백인과 동양인과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가 뭔가 배경은 도쿄에서 해가지고 오묘한 동서양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묘한 그 동서양의 섞임?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 백인의 우마 서먼, 금발머리 우마 서먼과 17살 소녀가 또 두두두두두두두두 싸워요. 결국 굉장히 잔인하게 죽어요. 이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이야기예요. 그 이 와중에 88명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우마 서먼이. 그게 완전히 막 푸치푸치푸치푸치푸치푸치푸치푸치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영화를 내가 설명을 다 해요. 내가 영화 장면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명장면을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오묘한 만남이라는 거. 바로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결국 이제 이 루시 리우를 만나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루시 리우를. 근데 그게 뒤에 그 일본 집은 가면 뒤에 일본식 정원이 있잖아요. 그 일본식 정원에 루시 리우가 상당히 일본적인 하얀색 도복 같은 걸 입고 오고 루시 리우는 여기에 너무나 대비적으로 노란색 추리닝을 입고 이 뒤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소룡 복장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의상 자체는 그러니까 여자의 금발머리 여성이 이 옷을 입고 있는 건 할로윈의 커스튬이 될 만큼 어떤 미국인들 또는 전 세계인들의 굉장히 각인이 되어졌죠. 그렇다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지켜보시고요. 킬빌은 1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편이 계속돼요.
1편의 결과를 보시고 나면 거기에 또 재밌는 복선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재밌는 복선을 가지고 킬빌 2편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용 영화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영화 굉장히 독특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런 영화도 있어요. 줄거리 위주라기보다는 좀 영상미 위주예요. 영상미 위주. 자, 킬빌이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This is me and my most masochistic. Well, it's your baby. Don't you ever wake up. I could see the faces of the cunts who did this to me and the dicks responsible. I suppose it's a little late for an apology, huh? I suppose correctly. Very funny! Mommy, I'm home. Hey, baby. How was school? Mommy. Welcome to Arrow. One ticket to Tokyo, please. America. Welcome, America. 잠아, 너 됐어. 소리가 터프해. 한토이면도 못. And I choose kill. Whatever 영상미, 영상미. Get even. We deserve to die. You and I have unfinished business. 바로 이 영화. 바로 이 영화. 안 볼 수 있어? 니들 말해봐. 이 영화 안 볼 수 있어? 없어? 이 영화 안 볼 수 없어요.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여러분은 인생 헛사신 겁니다. 이 영화 볼만합니다. 잔인하지만 꿀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3위를 소개할게요. 아, 3위 영화 나 너무 좋다. 3위 영화 너무 좋다. 바로 이 영화예요. 앙, 나 이 노래 너, 이 영화 너무 좋아. 자, 오늘의 3위 영화입니다. 바로 콜롬비아나예요. 자, 콜롬비아나 보신 분. 콜롬비아나 보신 분. 자, 일단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배우가 등장합니다. 너무, 너무 매력적이야, 정말. 이 여자한테 눈을, 영화 보는 내내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몸매에 눈을 뗄 수가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는 살짝 약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두 영화에 비해서 이 영화는 스토리라인이 조금 탄탄하지 않아요. 뻔한 약간 결론이에요. 하지만 몸매가 끝내줍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영화는 2011년에 나왔고요. 액션 영화예요. 과연 이 여자가 어떤 복수극을 펼치고 있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LA타임스에 의하면 이게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자 팬들한테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보니까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 57%가 여성 관객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여자가 총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 여자에게 약간 걸크러쉬 있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고 저도 어젯밤에 이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아. 나 이 여자 너무 좋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액션 영화를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녀는 콜롬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스, 그 갱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보스가 이 꼬마 아이의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조그만한 칩 하나를 줬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너 반드시 이 칩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칩이다. 그리고 이 칩은 너의 여권이 될 것이다. 너 이걸 무조건 사수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 주소를 줄 테니 이 주소로 찾아가라. 여기 너의 삼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 첫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여자가 이제 영화 속 이름이 까탈리아나인데 까탈리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스단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물어요. 한 9살 정도밖에 안 된 애한테 야 너 아빠가 뭐 줬지? 그래 넌 착한 아이니까 아빠가 그 준 그거 삼촌한테 다시 줘야지? 그랬더니 상 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9살짜리 애가 상 밑에서 칼을 꺼내 그 사람 손을 팍 찌르고 도망가요. 근데 얘가 굉장히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막 몸도 엄청 민첩해.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미국 대사관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난 너네들한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9살짜리 애가. 그다음에 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하고 다 토해요. 다 토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랬더니 토한 그 안에서 아까 아빠가 줬던 그 칩 있죠? 요 칩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칩을 줬어요. 근데 그 칩에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범인의 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다가 이 칩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얘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돼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주권을 받게 되나 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미국에 오자마자 또 화장실을 통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시카고로 자기 혼자 막 가요. 콜롬비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시카고로 찾아가서 자기 삼촌 주소만 하나 들고 삼촌한테 찾아가요. 근데 삼촌이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 삼촌도 그 동네에서 뭐 동네 깡패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얘가 혼자 오니까 상황을 파악을 한 거야. 부모가 죽었다는 걸. 근데 이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난 복수할 겁니다. 날 킬러로 키워주세요. 그래요. 아, 나 그 장면에 너무 멋있었어. 그 9살짜리 여자애가 막 자긴 킬러가 되겠다 막 이러니까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가 이제 그런 킬러 수업까진 아니에요. 삼촌은 킬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기는 부모님에 대한 복수 하나로 살아간 거야. 게다가 얘가 매력 엄청 외모가 예뻐. 몸매는 엄청 날씬해. 그래서 막 작은 통로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게다가 머리가 좋아. 회전 두뇌가 빨라. 그러니까 모든 막 세 가지 다섯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미모의 킬러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년 후로 딱 지나가요. 미국 곳곳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뒤에는 항상 꽃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 꽃은 바로 까탈리아라고 불리시는 꽃이고 그건 자신의 이름이죠. 하지만 그건 경찰은 몰라요. 근데 경찰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22건의 연쇄살인사건에 항상 꽃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도대체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라고는 단 한 가지예요. 죽는 이들은 나쁜 이들이에요. 죽는 이들은 다 나쁜 이들이고 이 죽는 이들이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갈 수 있냐면 자기 아빠를 죽인 그 보스 집단 있죠. 그 보스 집단이 죽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머리를 쓴 거죠. 사람을 죽여 대신 경찰의 화살이 그 보스한테 갈 수 있도록. 왜냐면 그 보스는 지금 경찰의 보호하에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보스를 찾아낼 수가 없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숨어있는 이 보스가 밖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해서 이걸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이 보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보면 남자친구가 항상 문제야. 이게 존재를 전혀 들키지 않고 있고 FBI에서도 이 22명을 죽인 살인자는 분명 남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 이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에요. 아니 남자친구가 너무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비밀이 많으니까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항상 이 남자랑 하룻밤을 같이 지내도 이 남자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루 마음을 푼 거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었어. 근데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비밀스러우니까 이 여자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려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기 경찰 친구한테 가서 말했는데 경찰 친구가 괜히 쓸데없는 오지라퍼로 야 너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으면 내가 경찰이니까 사진 줘봐봐. 내가 사진 조회해가지고 어떤 여잔지 알아봐줄게. 미국 경찰은 그렇게 할 일 없나요?
쓸데없는 오지라퍼를 어디서 벌려가지고 얘 그래서 FBI에 걸렸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여자의 복수 영화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 이 여자 편만 들었나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FBI 추적을 받게 되는데 FBI가 추적을 하게 되니까 또 누구도 추적을 하게 돼요? 그 보스 조직도 추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스 조직이 얘를 잡기 위해 누구를 잡겠어요? 감이 오시죠? 영화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예고편 보여드릴게요. Hey buddy, I got the good stuff. Put your hands on the car. Put your hands on the car. You think this is funny? No, sir. No, sir. Cataleya, Cataleya. Never forget. Never forget where you came from. Want me to teach you how to be a killer? But I just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Who are you? Not from the service. There's 22 murders in the last 4 years. I'm doing this my way. Tapalaya, why? You know why. She's going after us. She's just a girl. Take care of it. I don't know if something or someone hurt you before. Find her! Look everywhere! Talk to me. What do you want to know? Anything. Something about you. I was 9 when my parents were killed. In front of me. Never forget where you came from. You feel what I felt all these years. And now I'm gonna finish it. Never forget where you came from. 와. 야, 이 영화 예고편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어쩜 저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잘 짜집게 했지? 와. 아니, 영화 재미있는데요. 정말 이 여자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약간 좀 뻔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와 나는 어제 본 영화를 봤는데 예고편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아 진짜 잘 만들었고 이 영화는 정말 뭐 대작이라고는 전 못해요. 하지만 볼만했어요. 아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누나 때문에 오늘 영화 5편 다 보겠어요. 그럴 수 있지 뭐.